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오늘 거든요, 자나요, 공부해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거든요 and 자나요? 이유, reason. 거든요 and 자나요, they mean because in English. 거든요 is for reasons that listeners don't know. 자나요 is for reasons that listeners know. 거든요 and 자나요, they are less polite compared to other reason-related expressions. So don't use them to the elderly, like your professor or your boss. Okay, let's look at the example. 왜 어제 결석했어요? If your professor asks you, 왜 어제 결석했어요? 배가 아팠거든요. When the student says, 배가 아팠거든요, it's implied. 배가 아파서 결석했습니다. It's polite and much better. 배가 아파서 결석했습니다. You know, usually, longer expressions are more polite. Let's look at the another example. 무슨 좋은 일 있어요? When your boss asks you,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날씨가 좋잖아요. When the employee says, 날씨가 좋잖아요, it's implied. 날씨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It's polite and much better. 날씨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거든요, once again, reasons that listeners don't know. 오늘 수업 후에 같이 점심 먹을래요? 오늘 수업 후에 같이 점심 먹을래요? 죄송해요. 공항에 가야 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거든요. 죄송해요. 공항에 가야 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거든요. 자나요? 자나요? Reasons that listeners know.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맞아요. 모자도 써야겠어요. 맞아요. 모자도 써야겠어요. Noun, 이거든요, 왜 거든요. Noun, 이잖아요, 왜 자나요. Depending on having a final consonant or not.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많이 바쁘세요?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많이 바쁘세요? 요즘 시험 기간이거든요. 요즘 시험 기간이거든요.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Both are okay. But if you say 요즘 시험 기간이거든요, the listener doesn't know the information. And if you say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the listener knows the information.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요? 담배는 건강에 나쁘잖아요.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요? 담배는 건강에 나쁘잖아요. 담배는 건강에 나쁘잖아요. We all know that smoking is bad for our health. 알아요. 그렇지만 담배를 피워야 집중이 잘 되거든요.
알아요. 그렇지만 담배를 피워야 집중이 잘 되거든요. 거든요. Reasons that listeners don't know. 현재. Present form. 거든요. 과거. Past form. 앗거든요. 얻거든요. 미래. Future form. 을거거든요. 리을거거든요. Future ending form is 을거예요. 리을거예요. Plus 거든요. 을 리을 거거든요. 마이클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마이클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죄송해요. 오늘 회사 동료의 송별회가 있거든요. 다음에 먹어요. 죄송해요. 오늘 회사 동료의 송별회가 있거든요. 다음에 먹어요. 송별회. 송별회 is a farewell party. 이번 겨울에 한국에 가는데 날씨가 어때요? 이번 겨울에 한국에 가는데 날씨가 어때요? 두꺼운 옷을 가져오세요. 한국 겨울이 춥거든요. 두꺼운 옷을 가져오세요. 한국 겨울이 춥거든요. 백화점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백화점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제부터 세일을 시작했거든요. 어제부터 세일을 시작했거든요. 오늘 수업 후에 약속이 있어요? 오늘 수업 후에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집에서 쉴 거예요. 어제 잠을 못 잤거든요. 아니요. 집에서 쉴 거예요. 어제 잠을 못 잤거든요. 잤거든요. Past form. 요즘은 쇼핑을 잘 안 하네요. 요즘은 쇼핑을 잘 안 하네요. 네, 돈을 모아야 해요. 여름 휴가에 유럽 여행을 갈 거거든요. 네, 돈을 모아야 해요. 여름 휴가에 유럽 여행을 갈 거거든요. 갈 거거든요. Future form. 장을 많이 봤네요. 장을 많이 봤네요. 장을 보다. 장을 보다 means get groceries. Why go grocery shopping? 네. 주말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스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많이 샀어요. 네. 주말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스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많이 샀어요. 만들 거거든요. Future form. Okay. 자나요. 자나요. It's for reasons that listeners know. 현재. Present form. 자나요. 과거. Past form, 앗잖아요, 얻잖아요. 미래, future form, 을 거잖아요, 리을 거잖아요. 한국 여행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한국 여행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means most. The most. So, 가장 좋다 is best.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단풍 구경도 할 수 있고 날씨도 좋잖아요.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단풍 구경도 할 수 있고 날씨도 좋잖아요. 가장 좋다, 제일 좋다, they are same. 제일 좋다, 가장 좋다, the best. 이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이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마리아가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마리아가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It means you know Maria is good at Korean. Yeah, you already know the information. 머리 잘랐네요. 잘 어울려요. 머리 잘랐네요. 잘 어울려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더워서 잘랐어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더워서 잘랐어요. 아침에 나가서 산책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산책했어요. 아침에 쌀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나갔어요. 아침에 쌀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나갔어요. 쌀쌀하다. 쌀쌀하다. A little cold. Chilly. 마이클 씨 생일 선물 뭐가 좋을까요? 마이클 씨 생일 선물 뭐가 좋을까요? 마이클 씨가 회사에 취직했잖아요. 넥타이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마이클 씨가 회사에 취직했잖아요. 넥타이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배달 음식을 시킬까요? 배달 음식을 시킬까요? 어제도 배달 음식을 먹었잖아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해서 먹어요. 어제도 배달 음식을 먹었잖아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해서 먹어요. 네, 배달 음식, 뭐 치킨, 떡볶이, 네, 배달 음식. Delivery food is very common in Korea these days. 지난번에 빌린 책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지난번에 빌린 책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깜빡하다. 네, 깜빡하다 means something slipped one's mind, to forget. 주말에 만날 거잖아요. 그때 가져다 주세요. 주말에 만날 거잖아요. 그때 가져다 주세요. 네, 만날 거잖아요. Future form. Okay. 네, 감사합니다.